아, 그럼 이제 처음 나눔을 했을 때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네. 한 번은 뭐 그냥 줄 수 있는데 네. 내가 계속 나누어야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하게 된 뭐 계기나 이런 게 있었나요? 아, 그러니까 일단 나눔을 통해서 제가 보람을 얻으면서 이제 사람들이 변화하는 걸 보잖아요. 물론 이제 나눔받은 사람 100명이면 100명이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그 중에 일부의 사람들이 책을 통해서 변화하고 또 이제 제가 저한테 받은 책을 다른 분들한테 나누면서 나눔의 기쁨을 또 아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보람을 느끼게 됐고, 그다음 제가 원래는 그 제 경력을 보면 아시겠지만 저한테 일도 없는 게 끈기였어요. 네. 뭘 하면 한 우물을 네. 못 파. 네. 3년을 못 채워. 맨날 네. 그만두고 다른 거 하고 다른 거 하고 이제 그랬는데 네. 제가 글을 쓰면서 그걸 완전 바꾼 거예요. 제가 2011년 11월 1일부터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10년이 훨씬 넘었잖아요. 그렇게 오랜 기간 사실 아웃풋으로 보면 이제 네 권을 냈으니까 아, 어마어마한 거죠. 아니 네, 그 어마어마하지만 십몇 네. 년 동안 아웃풋에 네. 네 권이면 사실 이렇게 네. 효율로 보면은 조금 떨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이제 오래오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글쓰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사람들이 저를 보면 네. 저의 제일 큰 장점이 뭐예요? 하고 이제 다른 분들한테 물어보면 끈기라고 얘기를 하세요. 왜냐면 뭘 한번 하면 네. 그냥 꾸준히 간다. 그러니까 나눔도 일단 시작을 하면 뭔가 그래도 뭐 천이면 천 뭐 이런 게 갈 때까지는 가야죠. 그쵸.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나누는 거는 뭐 어떻게 나눠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내가 아는 지인인데 저 한 권 주세요 하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떻게? 제가 그러니까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위체 모멘트나 이런 네. 데를 이제 이용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다 공지를 올려요. 제가 이제 큐레이션을 하죠. 뭐 10권이면 네. 10권, 5권이면 5권. 이제 어떤 컨셉에 맞춰가지고 제가 뭐 이번에는 뭐 여름이니까 뭐 공포물 뭐 아니면은 뭐 SF 뭐 이런 거 해볼까 하면서 이렇게 그 몇 권을 골라서 짧게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요. 책을 소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보고 있다가 관심 있는 책에 이제 신청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신청한 분들한테 보내드릴 때 제가 사실은 악필인데 악필이지만 그래도 최대한 정성스럽게 이렇게 네. 짧은 메모를 써서 붙이고 그리고 선물을 또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초콜릿이나 캔디 아니면 마스크팩 같은 거 집에 있는 것들 뭐 있잖아요. 티백 같은 거. 왜냐면 기쁨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아 책이 정말 행복한 거구나 네. 이렇게 선물처럼 기쁜 네. 거구나 하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포장을 해서 제가 이제 택배로 택배 비용도 제가 내서 무료 배송을 해드립니다. 택배비도 엄청 클 것 같은데요. 네, 사실 그것도 다 합치니까 네. 꽤 되더라고요. 네. 근데 그걸 해드리는 이유가 제가 이제 그 이번에 낸 책에도 보면 차 한잔 할래요에서 썼는데 문턱을 낮추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사실은 별게 아닐 수도 있는데 바깥에 있는 사람이 보기에는 그 문턱이 너무 높아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지금까지 1년에 한 권도 안 읽었던 분이라면 네. 책 한 권을 이거 읽는 게 너무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배송비가 있다, 배송비 별거 아니지만 그거 내는 것도 귀찮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못 읽게 될 수도 네.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턱을 낮춰드리기 위해서 제가 배송비도 일부러 그냥 제가 무료로 해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개 중에는 제가 무료 배송하지 말고 제가 그쵸, 낼게요 그쵸, 이렇게 예. 하는 분도 네. 있는데 그러면 또 이제 형평성이 그쵸, 또 있으니까 예. 그냥 제가 다 낼게요. 그 대신에 제가 받은 걸 다른 분한테 흘려보내주세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작가님은 뭐 커리어를 봤을 때는 뭐 네. 서울대 나오시고 했으니까 원래 뭐 책을 좋아하시던 분이었나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조금 좋아했는데 네. 그때부터 그 중고등학교 때 보면 이제 저희 부모님도 그 공부해라 너무 평범하게 그렇죠? 공부해야 되는데 쓸데없이 소설 읽어 이렇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좀 몰래 보거나 아니면 조금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읽지는 못했던 거죠. 그래서 약간 좀 포기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아나운서실에서도 사실은 네. 이제 그 아나운서가 방송을 24시간 하진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오늘 뭐 TV가 있고 라디오 있으면 그 중간에 쉬는 시간에는 이제 아나운서실에 있게 됐는데 그때 이제 책을 읽었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아나운서 실장님이 지나가시다가 너는 왜 쓸데없이 책을 보냐고 차라리 이제 다른 사람들 방송 모니터를 네. 하면은 더 늘 텐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혼나고 그랬던 기억이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실 읽기 시작한 거는 제가 이제 경단이 되고 이제 아기 키우고 이제 이러면서 경단이 되었을 때 뭔가 답답하고
내가 이렇게 계속 이러다 나를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이제 이랬을 때 그때부터 조금씩 읽기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미미했죠. 네. 뭐 1년에 몇 권 읽을까 말까 이랬는데 그게 보니까 약간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한 번씩 점프하는 때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뭐 1년에 뭐 10권, 뭐 20권, 30권 이렇게 하다가 50권, 100권, 200권 네. 이렇게 올라가는데 네. 그렇게 점프하는 시기를 보면 항상 뭔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뭐 갑자기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출간하기도 전에 뭐 허리디스크가 먼저 왔다든지 그래서 막 두 달 동안 누워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든지 누워서도 이렇게 봤는데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을 때 한 번씩 점프를 하면서 네. 책으로 어떻게 보면 도피일 수도 있고 네. 왜냐하면 사람이 무서워서 보통 힘들 때 보면은 누구를 만나는 게 굉장히 무섭잖아요. 무슨 말 한마디만 잘못 들어도 그쵸. 상처가 에이. 너무 크니까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이제 만나기가 이제 두려워지는데 책은 그렇지 않거든요. 책은 언제 만나도 뭐 비난도 하지 않고 나를 조롱하지도 않고 네. 나를 이렇게 품어주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넓은 세계를 경험하게 되고 배우는 게 또 많고 그리고 이제 그 부정적인 게 사실 보통 이렇게 좁은 시야로 있을 때 부정적이기가 쉬워요. 맞아요. 근데 이제 넓은 시야로 보기 시작하면은 이제 긍정적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책이 그런 역할을 해줘요. 마치 이렇게 위에 올라가서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네. 그런 조망을 할 수 있게 도와주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서 한 번씩 회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만나보면은 이제 애초에 책 자체를 이제 싫어하거나 그쵸. 접한 그런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없는 분도 많거든요. 그쵸. 이런 분들이 좀 책을 읽고 싶다. 뭐부터 해야 될까요? 저는 일단 책을 읽지 말고 만나세요라는 말씀을 요즘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읽는다 하면은 뭔가 이렇게 공부해야 되고 외워야 되고 막 이해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머리가 일단 아파요. 네, 그렇죠. 공부 생각하면 일단 하기 싫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공부나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거부감이 먼저 들기 때문에 일단 만나라. 그래서 책을 이렇게 일단 사고 그다음에 이제 그냥 들고 다니는 거예요. 뭐 이렇게 들고 다니고 그냥 한번 이렇게 만져보기도 하고 네. 그러다 이렇게 그냥 읽지 말고 그냥 이렇게 정말 커보기만 네.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에 읽게 되거든요. 한 줄만 읽는다든지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아주 작은 것부터 제가 이제 그 2분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네. 보통 이제 운동할 때도 아 내가 오늘부터 짐에 가서 30분씩 운동해야지 그러면 못 가요. 운동 싫어하는 사람들은 일단 일어나질 못하고 막 입힌 게 접힌 게 되다가 결국 못 가는데 그냥 목표를 운동화 끈 매는 거. 그 일단 운동화를 신었어요. 네. 신었는데 문이라도 한번 열어볼까? 그럼 하다못해 걷기라도 한번 하다가 오게 되는 네. 거죠. 그래서 그 목표 자체를 아주 2분 만에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목표로 삼으면 일단 그 문턱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다음 단계 이렇게 해서 네. 책이랑 친해질 수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책이 도무지 읽히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사실 이제 책이 네. 저도 그런 책이 많아요. 그러니까 딱 폈는데 안 읽혀. 그럼 일단 덮습니다, 저는. 그리고 네. 그냥 책장에 놓든지 어디다 싸놔요. 네. 그러다가 나중에 한 번 더 보게 되면 이제 어떨 때는 이제 몇 개월을 기다려야 될 때도 있고 어떨 때 심할 때는 이제 몇 년 있다 만날 때도 있어요. 네. 이렇게 재밌는 책이 언제 내가 사놨지? 이러면서 막 보면서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책이 아까도 제가 만남이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를 하는데 그 이유가 책을 읽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읽는 사람, 바로 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네. 그 책을 만났을 때 그게 나한테 영향을 확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받아들여지지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제 그 책에도 썼는데 저희 남편을 베넨컴퍼니에서 입사 동기로 만났는데 네. 사실 알고 보면은 대학교 때도 선후배였으니까 어딘가에서 마주칠 수 있었거든요. 그쵸. 근데 만약에 내가 20대 때 만났으면 사귀었을까? 네. 내 스타일 아니야? 이러면서 네. 안 사귀었을 것 같은 네. 거예요. 그래서 네. 생각해보니까 남편은 같은 사람이지만 제가 20대 때와 30대 때가 네. 남자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특히 제가 이제 밖에서 고생을 한번 하고 네. 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인생관이나 이런 게 바뀌니까 네. 사람 보는 눈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책도 마찬가지로 내가 변화하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는 거 그리고 그 사이에 또 다른 책들을 보잖아요. 그러면서 읽은 내용들이 이제 내 안에 흡수가 되면서 내 자신이 변하면 어느 순간에는 그 책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제가 돼요. 그래서 좋은 책 만나는 거 중요하죠. 네. 근데 더 중요한 건 맞춤한 때에 만나야 되고
그리고 그 책을 내가 제대로 읽고 소화할 수 있는 네. 내가 준비돼야 된다. 이 세 가지가 맞아야지만 그 책을 제대로 만나서 좋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읽히지 않더라도 내 상황이 변하거나 그쵸. 내 생각이 바뀌면서 이 책을 다시 읽게 되는 그렇죠. 그런 시기가 온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도 해주셨어요. 그 김훈 작가의 공터에서라는 소설이 있는데 네. 이게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거든요. 근데 처음엔 조금 그 약간 무뚝뚝한 느낌이라서 이렇게 읽다가 덮었대요. 그러면서 그냥 던져놨죠. 네. 그런데 이제 한참 뒤에 이제 너무 막 후루룩 빠져들듯이 읽게 됐는데 그 계기가 그 즈음에 이제 그 지인분의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책에 날숨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네. 그게 뱉는 숨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날숨을 뱉는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 날숨이라는 단어에 꽂혀서 후루룩 읽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그 평안하게 그 날숨을 내쉬는 장면이 딱 그 매치가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뭉클하게 읽을 수 있는 인생책이 된 거죠. 한때는 아이 재미없어 하고 이렇게 네. 내팽개쳤던 책이 인생책이 될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 책에서 보니까 이제 시를 네. 필사하셨더라고요. 네. 시를 원래 좋아하시나요? 저 시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왜 시를? 집에 네. 시집이 한 100권 넘게 있는데 네. 시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왜냐면 저는 이렇게 서사가 있는 이야기가 있는 책을 좋아해서 소설을 주로 좋아하고 네. 시는 조금 그 해석의 여지가 다양하잖아요. 맞아요. 이게 내가 제대로 이해한 걸까 이러다 보니까 모호해서 제가 시를 안 좋아했는데 제가 이제 그 행복우물의 최연 편집장님을 만난 거를 제일 큰 행운 중에 하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네. 그분한테 이제 그 투고를 했는데 보통은 이제 연락도 잘 안 해주잖아요. 뭐 맞아요. 떨어졌으면 맞아요. 떨어졌다, 예. 마음에 안 들면 안 그쵸. 든다, 뭐 말이라도 해주면 좋은데 답도 없어요. 없어요. 예. 보통 그런데 이제 이분이 갑자기 전화를 하신 거예요. 네, 네. 근데 제가 중국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제전화를 그쵸. 하신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래서 봤더니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원고가 마음에 들어서 바로 출간을 한다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 원고로는 출간을 하는 게 좀 어렵겠지만 가능성이 보인다. 잠재력이 있으니까 문장을 좀 다듬어서 우리가 제대로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하면서 훈련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와, 네. 네, 장난 아니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피다는, 그 네. 피눈물 나는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계속 글을 써서 그 이메일로 보내면 이제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이메일로 네. 보내면 빨간 펜, 막 줄 쫙쫙 긋고 막 X차 치고 뭐 이거를 뭐 30%로 줄여와 보세요. 이러면 이제 막 또 그렇게 해서 원고를 이렇게 수정하는 거를 이제 훈련을 받고 네. 또 이제 그분이 내셨던 과제 중에 하나가 좋은 책 리스트를 딱 주시면서 일단 읽어라. 그리고 읽은 다음에 필사를 해라. 네. 근데 이제 거기에 그 시집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아니, 처음에는 엄청 투덜거리면서 내가 시를 쓸 것도 아니고 네. 시인이 될 것도 아닌데 왜 하필이면 시를 그쵸. 필사하라고 하느냐 이제 네. 투덜거렸는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계속 필사를 하다 보니까 네. 그 시어가 사실 시인들이 짧게 써야 되니까 고르고 고른 아주 정제된 그런 밀도가 높은 언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언어들을 이제 제가 습득을 하게 되고 저도 이제 문장을 쓸 때 그렇게 언어를 약간 압축해서 쓰고 이렇게 사유가 담긴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낸 책이 이제 두 번째 책인 여백을 채우는 사랑인데 네네. 그 책은 2주 만에 2쇄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반응이 좋았죠. 그래서 네네. 확실히 그렇게 훈련 받고 노력하면서 썼던 책이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쵸. 우리가 모두가 다 상처가 있습니다. 저도 아까 뭐 제 힘들었던 얘기를 해드렸지만 아마 뭐 피디님도 있으실 거고 다른 분들도 다 어떤 뭐 종류는 다르겠지만 네. 각자의 상처가 있을 텐데 그 상처를 표현할 수 있으면 더 이상 상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그동안에 그 얻었던 그런 상처들을 많이 치유를 했어요. 그래서 내 언어를 갖는 게 나 자신을 표현할 수 있고 또 내 상처를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꼭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근데 처음부터 사실 내 글을 쓴다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그쵸. 뭐라고 써야 될지 네, 모르겠다는 네. 거죠. 그럴 때 이제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남의 글을 먼저 필사를 해보라.
그리고 특히 시를 짧기도 하고 그 안에 이제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시를 필사하시면 이제 자신만의 언어를 찾아가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